예,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TV에서 팬 여러분. 신동구 자유 TV를 사랑해주시는 팬 여러분. 자, 오늘도 신동구에서 왜 실태냐에 또 돌아왔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제가 지금 큰일 났습니다. 예? 지금 현직 대통령이 국가 반역자로 지금 체포될 위기에 처해 있어요. 와, 이게 북한 원전 문제에 대해 심각하더군요. 예, 예. 지금 뭐, 오늘 그 문재인 대통령이 공식 그, 저, 발언을 해놨어요. 예. 예? 그, 저, 국민의힘에서 자꾸 이제 논란을 키우니까. 예, 예. 뭐라고 그랬냐면, 버려야 할 그 시대의 유물 같은 정치로, 예. 그 대립을 부추기며 정치를 후퇴시키지 말기 바란다. 예. 정부가 북한 원전 건설을 추진했다는 야당의 의혹 제기가 계속되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구시대 유물 같은 정치라고 비판하면서 직접 의혹 차단에 나섰습니다. 가뜩이나 민생이 어려운 상황에서 버려야 할 구시대의 유물 같은 정치로 대립을 부추기며 정치를 후퇴시키지 말기 바랍니다. 이런 얘기고 그 전에 또 그 사 그 뭐 몇 명 있는 자리에서 예. 수많은 마타도를 받아봤지만 마타도를 구정하는데요. 예. 어처구니가 없다는 식으로 반응을 보였는데 하여튼 문재인 대통령이 반응이 이제 처음 나왔는데 예. 이게 보니까 지금 그 뭐 지금 하여튼 이게 뭐 청와대부터 예. 더불어민주당 그럼 산업자원부 예. 통일부 등등 예. 이게 완전히 쫄한 것 같아요. 근데 워낙 그 도둑놈 재벌 지린다고. 예. 이게 워낙 이게 저 경천 농장 저 사건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변명하는 게 너무 그 궁시하게 이럴 데 없어요. 궁시하게. 아니, 그러니까 지금 뭐 청와대에서 한 이야기 중에 거짓말 아닌 게 어디 있었습니까? 다 거짓말. 아, 그러니까 이게 해당 부분은 개인의 아이디어일 뿐이다. 청와대가. 예. 그런 이야기 대통령 말 전에 그 얘기를 계속 했어요. 계단 부분은 개인의 아이들 뿐이다. 예. 그 다음에, 산업부는 말이죠. 예. 그, 파일 이제 발견된다, 된다, 아닙니까? 예. 향후 남북 개입이 활성화될 경우에 대비해 단순하게, 또 이 아이디어 얘기는, 아이디어 예. 차원에서 검토한 내부 자료다. 예. 뭐, 이냥, 근데, 이게, 이 말하고 맞지 않는 게, 이게, 그, 저, 감사원의 감사. 예. 아마, 저, 12월 무슨, 몇시, 그, 월요일 날 시작한, 그렇죠. 일요일 날, 밤 11시에. 아, 일요일 날, 한밤중에 들어가지고, 뭐, 예. 심야에 말이죠. 예, 예. 자정을 넘겨서 가지고, 파일을 530개로 삭제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예. 그 중에, 이번에 보니까, 저, 북한 원전 건설 지원 파일이, 예. 17개가 나왔다는 거. 아니, 파일을 왜 삭제했습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아이디어인데 왜 그걸 삭제해? 아니 그리고 그 심지어는 박근혜 정부 때 문건이라고 또 어떤 놈이 얘기했대 국회의원 중에 예, 그러다가 박근혜 때 그게 아니라고 하니까 또 아니라고 그랬죠 사람들도 아니, 아니라고 자기는 본 적이 없다고 근데 그걸 왜 삭제해? 아이디어인데? 또 어떤 놈이 튀어나와가지고 이거 실무자가 계속 바뀔 수도 있잖아요 이명박 때 저도 뭐 그래서 뭐 공무시간을 해봤지만은 이거는 파일 그걸 저 작성한 그걸 하나의 개인이 그 실무자가 작성을 하더라도 예. 그 사람이 떠나고 다른 데 순환 근무를 하잖아요. 그죠. 예. 후임자가 그대로 보존할 의무가 있어요. 그죠. 예. 환불의 자료를 없애는 게 아니야. 정책 자료를. 그리고 왜 삭제해? 그것도 한밤중에 감사 하루 전날, 일요일 날 저녁에 예. 한밤중에 그 들어가서 예. 그 지식기처럼 말이죠. 아니, 그리고 사실 이거는 감사의 대상이 아닌데. 감사의 대상이 아니고 국회에서 이제 감사를 요청한 거죠. 아니 그러니까 이게 우리성 기록이 조기 폐쇄 그것 때문에 그그 예. 그 감사를 요청해야 돼. 감사를 하다 보니까 예. 이게 막 파일을 지우고 가니까 이게 감사를도 이게 웃기는 거 아니야. 이렇게 정황이 심한 감사를 최재형 감사원장이 그런 표현을 했잖아요. 예, 예. 이렇게 감사를 여러 가지 해봤지만은 정황이 심한 감사를 처음 봤다. 예, 예. 그리고 이렇게 파일을 530으로 지우고 말이죠. 그죠. 근데 그거 하다 보니까 북한 원전이 튀어나온 거예요. 그리고 지금 문건에. 이게 검찰 공소장에 예. 이게 들어가 있어. 31쪽짜리 검찰 공소장에 왜 예. 공무원 3명이 지금 저 기소가 됐지 않습니까? 사장부 그 파일 지운. 예. 기소되면 당연히 이게 이제 재판에 넘어가야 되니까 공소장을 저 썼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나온 것을 SBS에서 특종을 해가지고 예. 이걸 완전히 그 전문을 그 첨부를 해서 예. 방송을 때렸어요 예. 단독 보도로 그 다음에 예. 조선일보 등등 그 메이저 언론에서 이거 보도를 하면서 이게 커졌거든요 예예. 근데 이게
청와대 정부 여당 그다음에 그 관련 부처 예. 통상자원부 그다음에 예. 뭐 통일부 등등 하는 게 이게 너무 궁식한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 보시면은 문건을 저장해둔 폴더가 핀란드어로 북쪽을 나타내는 보요이스 보요이스 아 그리고 보요이스 그 저기 북원추 어 왜 암호를 씁니까? 암호를 쓴다는 자체가 이게 감출 게 있다는 거지. 예, 그게 비밀이다 이게 누가 알면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예. 그게 그 저 폴더 맨친부터 있잖아요. 예. 그다음에 한밤중에 가서 삭제하는 행위 예. 이런 게 지금 저 문재인 정권에서 변명하는 거하고는요 전혀 맞지가 않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이거 여적죄에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여적죄가요 지금 예. 제가 법적으로 제가 보니까 대통령이 말이죠. 예. 대통령을 그 재직 중에 예. 행사상 소출을 못해요. 그런데 예, 예. 두 가지 예외 조항이 있어. 예, 예. 그건 내란죄하고 예. 내란 예. 또는 외환의 죄. 예. 요 두 가지를 범한 경우는 재직 중 행사상의 소출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헌법 84조에 예, 예. 그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행사상의 소출을 받지 아니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단 말이에요. 예, 예. 이것 때문에 대통령이 그걸 못했어. 근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요, 외환이에요. 그걸 외환죄를 좀 설명 드릴게요. 예. 외환이 왜, 외국. 예. 환자가 이게 근심 환자예요, 한자로. 예. 외부로부터 생긴 저 근심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 이건 뭐냐면은, 내가 이거 저, 외국과 공모하여 국가의 예. 대외적인 존립을 위협하는 행위다, 이게. 예, 예. 그러니까, 북한하고 공모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 왜냐면 이게 사회적 판문점, 정상회담 때, 예. 그, USB하고, 그, 저, 남북 경협 관련 그 있잖아요. 예, 예. 그걸 저 대통령이 직접 준다고 본인이 이야기했잖아요. 자기가 그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뭐, 그때 수행 비서는, 예. 거기 저 도보 다리에서 줬다고, 준 적이 없다. 아니, 준 적이 없다. 아예 떼다가, 그게 주고 대통령도 얘기했는데 무슨 소리냐 하니까, 아, 도보 다리에서 준 적이 없다. 이를 뺐어요. 예, 예. 근데 이게 어디서냐면, 평화의 집에서 줬어요. 예, 예. 대통령이. 예. USB하고 그 책자를, 어. 예? 근데, 그러니까 이게 외과 공모한 게 맞잖아요. 예. 그 북한하고. 예. 그렇게 자료를 주고받고 했다는 건 공모란 말이에요. 예. 그 다음에, 외환을 외세를 끌어들여 나라를 뒤집어 엎는 행위다, 이게. 그죠. 예. 이게 왜냐면 나라를 뒤집어 엎는 행위에요. 왜? 국내는 그 원전을 그 탈원전 해가지고. 예. 원전을 폐기를 했잖아요. 무려 그 7천억 원이나 들여가지고 수명 연장 시키는 물성 1호기를 경제성 그 평가를 조작을 해가지고 예예 폐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거 저 나를 뒤집어 그렇게 해가지고 나를 뒤집어볼 정도로 세계 최고 경쟁력을 가진 원전 산업을 예. 거의 초토화시키놨고 말이죠. 북한에는 이 원전 건설 지원을 해주겠다. 예. 고 했다는 정황이 나오잖아요, 지금. 예. 그러면 이거는 외세를 끌어들여서 나라를 뒤집어 엎는 행위라, 이거야. 그렇죠. 거기다가. 그, 이게 한마디로. 예. 이적행위다, 이게 이적행위. 월성 원전 같은 경우는 가압형 중소로기 때문에 거기서 플루토늄이 나오는데, 그, 우리, 거기에 쌓여있는 플루토늄이 우리나라가 예차하면 6개월 안에 핵무기를 만들 수, 수천 개를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이 쌓여있는데, 그건 없애버리고, 북한은 지금 핵무기 짓고 핵무기를 소형화 시킨다고 하는데, 지금 거기다가는 원전 기술을 지금 준다고 하고.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북한이 원전을, 핵무기를, 예. 핵 보유기 사실 실질적으로 돼버렸잖아요. 예, 그죠. 자기들도 그걸 증명했고, 국제 사회 평가도, 예. 이게 핵 보유국으로 거의 돼있다고. 예. 근데 지금, 이걸 그러면 우리가 그걸 하는 저 억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예. 우리가 핵무기를 가지는 거예요. 예. 그럼 핵무기를 가지는 핵무기를 생산되잖아요. 그죠. 그게 지금 중소로에서 뽑아놓은 플루토늄. 예. 그걸 가지고 우리가 핵 무장할 수 있는 잠재력인데 예. 그것만이 없애버린 거야. 예. 그렇죠. 그다음 대신에 북한의 원전을 건설을 지원해주겠다는 것은 북한의 지금 핵무기에 예. 핵물질을 예. 플루토늄 있잖아요. 예. 뭘 공급원을 우리가 제공하겠다는 얘기예요. 아,
그 우리는 핵 무장을 잠재력을 아예 스스로 없애버리고 포기하고 예. 북한은 계속 핵무기를 더 양산할 수 있는 핵물질을 공급하는 공급원을 원전을 그 지어가지고 어, 공급하겠다 예.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재경이야. 예, 이거는 국제사회 바로 제재 대상도. 아 이거는요 국제행사재판소예요. 이거 저 제소될 수도 있어요. 어 그리고 이거는 사실은 지금 이게 그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거를 수사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수사를 안 하면은 이제 그 뭡니까 이제 공수처가 나올 거 아닙니까? 아 그리고 이게 아까 그 외환죄에 해당된다고 그랬잖아요. 예. 우리 현직 대통령을 그러면 긴급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게 가능하단 말이에요. 예. 그럼 지금 검찰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지하의 검찰이 예. 바로 그냥 문재인 대통령 체포를 돼. 예예. 아니 그렇잖아요. 그죠. 그 명확하게 나오잖아 지금 자기들이 공수처장 31대 쓴 게 예. 거기 제목이 다 나오잖아. 예. 그럼 그 위에 산업부 공무원들이 미쳤다고 저 어? 서기관 이런 레벨이 예. 그렇게 무리한 걸 하겠어요. 그러니까 어? 그 세 명 그 감옥에서 왔는데 그 아마 다 저 불 거예요. 예. 아 내가 저한테 시키겠다. 지금 저 누구 시키나 누구 쭉 하다 보면 나중에 대통령이 놓을 거라고. 지금 말이야. 그 서훈 전 국정원장이 그 옛날 캐도 그 한국형 경수로 뭐 그 관련해 북한에 2년인가 그 가 있다고 한 사람 아닙니까? 김정일이가 제일 뭐 아,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서훈 예, 지금 국가안보실장이 예. 그 국정원장 할 때 예. 이게 지금 그 그때 저 4.27 판문점 남북 정상 1차 회담이 있고 예. 그다음에 5.16 2차 정상회담이 있었잖아요. 예. 그 사이에 이게 지금 저 작성됐거든. 북한 원전 건설 지금 그때 서훈이라는 서훈이 이 사람이 국가정보 원장을 했어요. 예. 그럼 지금 국가안보실장이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대한민국 국가안보의 안보정책의 컨트롤타워예요. 서훈이. 그 외에 대통령. 그 외에는 아무도 없어. 모든 게 거기서 국방부, 외교부, 통일부 다 컨트롤한다고. 그 수단은 NSC 상임위원회 있잖아요. 국가안보회의. 그 수장이란 말이야. 그런데 이 서훈이라는 사람이 저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저 옛날 캐도라고 있었잖아요. 캐도 캐있잖아요. 그게 1994년 1차 북핵 위기 때, 예. 이게 이제 북한에, 그걸 해줬거든. 경수로를 100메가와트 그 경수로 이기를 지어주가지고 그걸, 그냥 핵을 포기하는 걸로 했는데, 예. 이 북한이 나중에, 96년도부터 그걸 가동을 했어요. 걔도 그 건설을. 예. 그 10년 동안 했거든. 근데 2006년도에 이게 중지가 돼서, 공중률이 한 3분의 1 정도 공중을 했는데 완전히 공식 종료해버렸어. 왜? 그 중간에 2002년에 북한이 그 고농축 우라늄 개발이 발각돼버렸어. 북한이 합의 위반이잖아. 예. 그래, 그리고 걔도 그 갱소로를 지어줄 의미가 없어진 거. 그죠. 그래서 이게 3분의 1 정도 공정이 진행되다가 완전히 공식 종료해버렸다니까? 그래가지고. 그게 한반도 에너지 개발 기구 캐도 그 사업 때. 3조를 날린가요? 3조를. 3조를 날렸는데. 예. 저, 서훈이가요. 예. 그렇게 북한 원전 건설, 경수로 북한 금호 현장 사무소장을 인정하고 나가 있었어. 아, 예, 예. 그 다음에 캐도 대표를 했다니까. 예, 예. 근데 이 양반이 지금 국정원장을 거쳐서. 아. 지금 현재 국가안보실장이야. 예. 그게 뭐냐면요. 이 양반의 아이디어가 아니나, 아니겠나, 나는 생각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윤석열 총장은 저기, 저 국정 지금 그 국가안보실장 서훈 국가안보실장 소환해가지고 아, 소환해줘. 그, 왜냐면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으니까는 그 뭡니까 저 그 일단 구속영장 청구하고 가야 될까요? 이게 대통령은 이거 저 법적으로 굉장히 그 내밀하게 따져봐야 되겠죠. 예. 근데 일단은 서훈 국가안보실장은 당시 예. 국정원장이었단 말이에요. 예. 그럼 이 사람이 옛날 캐도가 가면 파기 난 그런 이런 연기가 되잖아. 예. 그러면 북한 원전 건설에 지원해주겠다는 이 아이디어 누가 입에서 누구한테서 나와가지고 예. 이게 산업 자원부 공무원들이 그렇게 그 일곱 분의 파일을 만들었느냐? 그 전에 다 보유한 것도 많잖아요. 예. 어? 예. 그렇게 그다음에 이걸 누구한테 대통령한테 누가 그래 했냐? 이런 건 내가 보기에는 서훈이야. 예. 이 사람 바로 소환해가지고요 예. 조사해야 돼. 조사해서 쭉 하다 보면. 대통령이 넘으면, 대통령이 왜 하는지 확실하면서 체포해가지고, 기급. 그러니까, 국민은 탄핵이 아니고, 이게 이제,
바로 체포가 가능합니다. 이 저기 탄핵을 시킬 수 있는가 아닌가 계속 자꾸 물어보시면 탄핵이 아니고 이거는 검찰이 바로 그냥 수사 들어가서 죄가 나오면 체포할 수가 있는데 지금 전기를 북한에다가 이 지금 만들어 주겠다. 지금 전기를 발사할 수 있는 원전을 지어주겠다. 그 전기 가지고 얘들 군부대에다가 불 켜고 그 군부대에서 뭡니까? 대한민국 공격하는 그러한 작전을 짜고 할까 합니까? 그러니까 이건 여적죄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거는요, 네.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외국에서도 네. 심각해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연하죠. 지금 미국은 또 트럼프 행정부에서 바이든 행정부로 바뀌었는데, 네. 이게 굉장히 민감한 문제예요. 이거, 지금 적당히 생각하고, 네. 이게 무슨 뭐 하나의 정치적인 뭐, 대통령이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정치적 대립을 부추기는 그 행위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 정치적인 거로 지금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정부 여당에서도 이걸 하는 선거용 부품 공작이다. 이런 인식을 예. 공식적으로 발표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게, 미봉해서 예. 이거 덮을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아니, 그리고 저기 국민의힘은 왜 그냥 또 가만히 있습니까? 저 사람들도 공범인 것 같아, 내가 볼 때. 국민의힘은 뭐, 김종인 뭐, 비상대책위원장 있잖아요. 예. 그 한번, 이번에 뭐, 우물우물 하면서 뭐, 한마디 한 것 같은데. 진짜라고 했다. 그거라도 이제 안 한 것보다 나은 것 같아요. 엄청 쫓아야겠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 내에서 좀 문재인 대통령도 반응을 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지, 이거. 예. 이거 반드시 특검해야 돼요. 특검도. 특검, 왜냐면, 그때 그 캐도, 대북 송금 사건 있잖아요. 예. 아, 대북 송금 사건 또 있잖아요. 예. 그게, 특검을 해가지고 밝히셨거든. 예. 그때, 야당에서 이거 강력히 주장했다고. 그래가지고, 2004년에, 지금 박지원 국정원장이 예. 구속됐다가 복권돼가지고 지금 현재 정치활동을 하다가 지금 국가정부 원장까지 했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그 전에, 2000년에 예. 남북 정상회담을 했잖아요. 김대중 대통령하고 김정일 예. 하고. 근데 그 정상회담을 위해서 북한에다 돈을 갖다 줬다니까요. 그렇죠. 그 돈을 갖다 준 그 대가로 정상회담을 성사시킨 거예요. 예. 근데 그 돈이 어디냐면 현대였죠. 현대. 아. 현대그룹에서 4억 5천만 달러를 국가중부금 계좌를 통해서 예. 북한에다 입금을 했어. 예. 그래가지고 정상회담을 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발각이 돼가지고, 이게 이제, 당연히, DJ 정부에서는 이걸 발표를 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래가지고, 야당이 그때 좀 강했으니까, 예. 특검을 성사시켜가지고, 놓은 게, 이게 대북 송금 사건이에요. 예. 그래가지고, 무수한 매국노들이 예. 줄줄이 구속됐어요. 예. 그래서 박지원 지금 국가정부 원장도, 예. 그때 대통령 비서실장이었거든. 예. 그 사실 3년 징역, 사실은 이 국가 반역죄. 반역죄지! 국가 정보원장이 됐다는 자체가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고. 웃기는 게, 대북 송금 불법 송금 사건에, 당사자, 핵심 당사자가, 예. 지금 국가정보원장을 하고 있고, 예. 예? 그래서 이번에, 예. 북한 원전 건설 지원, 예. 계획을 아마 기획하고, 예. 건의하고 실행한 예. 당사자가 지금 국가 안보 실장을 하고 있다는 예. 그걸 보인다 이게. 그러니까 그 이 정도 같으면은 제가 보기에는 제가 판단은 그래요. 그 국민 이게 완전 대한민국이요. 예. 이 간첩 같은 사람들한테 예. 나라가 완전 그들 하고 있다니까. 이게 완전 그냥 그 한마디로 오늘 무슨 조선일보 칼럼에 그 누구야 유건일 씨가 예. 칼럼에 그런 말에 떼도둑 체제. 떼도둑 체제라 이거 이 나라가 지금 예, 예, 예. 클레프트크라시 예. 떼도둑 체제 그다음에 이거 한두 달 전에 윤평균 하신대 교수가 이 용어를 또 한번 썼어요 칼럼에 클레프트크라시 예. 도둑 체제 이거 완전 586 있잖아요 예. 주사파 이 집단이 예. 완전 도둑 대처럼 지금 설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 개인 이익을 챙기고 말이죠. 예, 예. 부정부패하고 말이죠. 비지지고 뭐 좋고 뭐 다 있잖아요. 예, 예. 이게 나라까지 지금 통째로 지금 도둑질 해가지고. 예. 근데 지금 그런 상황인데 지금 우리 국민의힘 야당이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약간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김종인 그 할아버지는 그
대약 투쟁을 할 능력이 없으면은 집에 가야지. 왜 자꾸 국민들한테 민폐를 끼치고. 아니 단식을 하라고, 단식하다가 죽으라고. 그냥 단식도 못하고 그 뭐 그 저기 뭐 지팡이 짚고 다니는 그 정도 같으면은 뭡니까? 집에 가야지. 왜 여기 나와가지고 지금 국민들 다 죽게 생겼는데 민폐를 끼치고 있냐고. 아 그렇게 되면은 지금 우리 그 저기 어르신들을 이 저 우대하고 하는 게 맞는데, 지금 우리 김종인 할아버지 같은 경우는 지금 판단력도 없고 지금 뭐 대야 뭐 단식 투쟁도 못하지, 아무것도 못하는데 지금 앉아가지고 그냥 뭐 저기 나라 지금 망해가고 젊은 사람들 다 죽게 생겼는데 지금 그냥 자기 월급만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러면은 이거를 제대로 못하면요, 이번에 그 저 서울시장 선거뿐만 아니라 부산시장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이길 수가 없습니다. 국민들이 그 보궐선거까지 뭐 좀 한다고 그랬다면서요? 보궐선거도 이 방법 한번 쳐요. 이 뭐 하는 새끼들인데 이거 국민들이 다 죽고 난 다음에 아이고 내가 비상대책위원장 원래 뭐 보궐선거까지 하긴 했지 않느냐 그걸 그만두겠다. 그러면 누구한테 원망해요? 누가 책임져요? 그러니까 같은 패거리라고. 같은 패거리. 지금 문재인이 그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은요 국민의힘은 얘들 같은 패거리입니다. 같은 패거리. 그러니까 한국판 딥스테이트라고 서로 싸움을 하면서 서로 이권 나눠놓고 그 짓거리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거지. 그리고 저기 지금 이거는 이 윤석열 총장이 이거는 빨리 수사를 해야 되는 게, 윤석열 총장이 수사를 안 하면 이제 나중에 뭐가 나오겠습니까? 공수처가 이제 뭐 좀 있으면 나오겠지만 공수처가 나와가지고 수사를 그 하겠죠. 왜? 국민들 야 이거 수사라 하라고 하면은 뭐 검사나 판사나 이런 쪼무레기들 수사하는 것보다 청와대 바로 제1호 수사 대상으로 저기 우리 대통령을 수사하는 게 그게 상징적이고 훨씬 더 뽀대도 나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현직 대통령을 여적죄로 처벌해가지고 사형을 시켰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국가 반역 세력을 갖다가 이 처단한 이 국가 영웅이 되고 평생토록 먹고 살 그 이 자긍심 가지고 존경받고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 사람들 그 생각 안 하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윤석열 검찰총장도 국민들이 야 니네 있을 때 니네 뭐 했노? 그러면서 지금 대통령 후보에서 바로 그냥 저기 직무유기 피의자로 전환돼가지고 공수처가 윤석열 검찰총장도 총장님 그때 뭐 하셨어요? 같이 뭐 패거리에 돈 먹은 거 있어요? 이런 식으로 윤석열 검찰총장도 공수처가 잡아와가지고 수사를 할 수가 있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국민들이 들끓고 있는데 우리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 피의자 신분으로 저 조사받기 싫으면은 공수처 나오기 전에 알아서 수사를 하십시오. 그, 예. 꼭 이런 이야기도 해야 돼요. 검찰 안 되면, 뭐, 당연히 국정조사는 꼭 해야 되고, 예. 특검 수사가 가야 돼요. 특검 수사. 특검. 왜냐면, 대북 통문 사건도 그렇게 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건, 어차피 그래 안 갈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해야 되는 게, 왜냐면, 그 2018년 이후로 갑자기 북한에서 SLBM 뭐 잠수함 만든다 그러고 북한이 만드는 저기 미사일이나 뭐 자주포 탱크 뭐 소총 이런 것들이 우리군하고 외관상 너무 유사한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안에 성능은 모르겠는데 외관상 유사한 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한국의 그런 군사용 설계도가 들어간 건 아닌지, 아니 원전 관련 자료도 주는 것 같으면 그거보다 더 작은 뭐 자주포나 뭐 전차나 잠수함이나 그런 자료는 안 줬다고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매우 위중한. 지난주에 아마 그 백운규 전 그 산업자원부 장관 그 소환 조사에 한국으로 보도가 나왔잖아요. 그 더 하겠죠. 근데 그 검찰에 제가 제안을 한다면은 서군 국가안보실장을 반드시 소환해 조사하십시오. 조사해서 이 건에 대해서 아마 그분이 그 사람의 아이디어로 이게 기획이 되고 모든 게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 사람 조사를 반드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대통령까지 조사해야 됩니다. 필요한 후 긴급 체포해가지고 구속해서 할 수도 있어요. 일단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아니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도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는데 구속시켜서 그러면 대통령부터 증거... 아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지금 무슨 국정농단이니 뭐 이런 사건 해도 지금 가능성이 있는데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사건의 성격상. 일단 구속을 이거는 그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지금 누구나 왜 들어갔는지 나 아직 잘 모르겠어, 솔직히. 무슨 얘기인지 나는 모르겠다. 국정농단 이런 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사건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완전 나라를 통째로 그냥 도둑대
도둑처럼 훔쳐가지고 팔아먹는 직국에다 넘기는 그런 짓인데. 일단은 그 그거는 바로 그냥 그저 긴급 체포예요. 네. 일단은 국가안보실장 뭐 하고 그 저기 대통령을 긴급 체포한 다음에, 왜냐면 증거인멸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수사를 하면 뭐 차근차근 수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청와대는 그 입으로 털지 말고 그 남자 새끼들이 그 뭐 죄진 게 없으면 다 까고 나와가지고 수사 받으면 되지. 뭐 그래, 말이 많아 남자 자식들이. 그 말 많으면 간첩이요, 간첩.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